시금치 파종 시기가 조금 늦어서 제가 그냥 실험 삼아 씨앗을 파종을 했거든요. 그 대신 비닐 멀칭 된 곳에다 하고 또 겨울 나기를 잘 하게끔 왕겨가 있어서 왕겨를 뿌려주었어요. 그랬더니 지금 10월 말경에 파종한 게 싹이 났네요. 이렇게 싹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겨울 나기가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잎이 자라서 솎아서 먹기도 하겠지만 너무 추워지면 이게 이제 노랗게 변하면서 자라지를 않아요. 자라지 않은데 뿌리가 살아 있어서 내년 2-3월에 다시 싹이 올라오면서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는 제 시기에 이렇게 파종해 준 거는 지금 이렇게 자랐습니다. 자랐는데 이거는 이제 솎아서 제가 좀 더 자라면 솎아주기 해서 시금치가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줄 계획입니다. 그리고 시금치는요 이제 조금 텃밭에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솎아서도 드시지만 잎사귀를 하나하나 떼어서 드시면 다시 또 이파리가 이렇게 속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적은 텃밭에 하신 분들께서는 시금치를 조금 많이 키워서 잎사귀를 떼어 드시고 너무 촘촘했을 경우에는 약간 솎아주게 되면 이 시금치들이 잘 자랄 수 있다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늦게 파종은 했지만 그래도 싹이 나와서 다행이고 저는 왕겨가 있어서 이렇게 왕겨를 뿌렸습니다만은 왕겨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온덮개로 해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크면 보온덮개를 열어줘서 자랄 수 있도록 하면 시금치 파종 시기가 조금 늦어도 이렇게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알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시금치는 너무 늦어요. 그래서 혹간에 9월이나 또 10월 상순에 파종을 못하신 분들께서는 10월 하순까지도 저희 지역에서는 이렇게 시금치 파종해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.